집이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지어졌다. 근데 뭐 중요한 건 외관은 이쁘지만 중요한 건 내관이죠. 그렇죠. 네. 깜짝 놀랍니다. 자, 오, 역시. 와. 네, 깔끔하네. 이게 새 집이어가지고. 예. 어디든 깔끔하죠. 자. 우와. 야. 오. 창이 크니까 빛이 이제 싹 고개를 들고 있는데 네네네. 정말 이 안에 쏟아질 것 같아. 채광이. 아, 오, 저 일상 보세요. 채광 별집. 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, 채광이. 이거는 뭐 그냥 이런 데다가 이 뭐 테이블 하나 놔두면 애들은 뛰고 부모는 티타임 때리고. 아, 예. 행복이죠. 그런 행복이 없어요. 예.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되어 있네요. 제가 전원주택 전문가로서 저 에어컨 사이즈로는 힘듭니다. 아, 저거는 10평형에서 6평형 정도밖에 안 돼요. 터보로 틀면 되잖아, 터보. 보여주기 식으로 다른 거야, 저거는. 대신 에어컨 크다고 뭐가 좋아요? 전기세만 많이 나오지. 전기세 열대 틀면 돼요. 평수에 맞는 에어컨을 설치해야지, 안 그러면 오히려 전기세 더 많이 나가요. 거실이 층도가 좀 높고. 아, 층도가 높아서 답답하지 않아요? 개방감이 좋으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어요. 네. 넓은 것 같아, 평소에 비해서. 소파 놓고. 네. 아, 여기 TV 안테나 서 있네. 아, 여기가 딱 TV 자리고, 여기가 소파 자리고. 그래, 웬디? 앉아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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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는 나를 만났어? 3년만이야. 갑자기? 어? 아유, 만져. 이, 의뢰인 이. 아니 계속 상황극을 하시니까. 아니, 아, 전문가. 아니 그리고 저한테 계속 여보라 그러고. 아니, 나를 많이 봤는데 여보라니요. 집에서 애기 보다 왔는데. 입이 된 거야. 의뢰인 입이 됐지 여보. 입이 됐으니까.